안녕 플라위아 계속 하기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전 쓰레기예요. 제가 그 토리엘을 죽이고 나서 너무 그 찝찝한 마음에 다른 분 영상을 봤는데 안 죽일 수가 있더라고. 안 죽이고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었어.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노란색 뜬 애가 하나도 없네. 제리를 따돌 농담합니다. 당신은 얼음에 대한 저질 말장난을 했다. 다른 괴물들은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다. 그렇군. 아! 어우 어 무서워. 아, 나이스. 둘 잡이 갔습니다. 하, 나 어떡해. 난 쓰레기야.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이 뜨지 않아도 자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망가기였나 뭐 그런 거 하니까 토리엘 살릴 수 있던데. 웃어야지 뭐. 그래, 너가 오라. 너가 옳다. 그렇지. 이게 뭘까요? 지도네요. 자, 여기 모양과 똑같은 건가? 뭐지? 이걸 말하는 건가? 여기? 눈 밑에 스위치가 숨겨져 있다. 딸깍. 으흠. 아이고, 멍멍이들이네.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지? 네가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드러내라. 뭐야? 앞이 안 보이나, 쟤네는? 흠, 여기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확 없애버리고 싶게 만드는 냄새야. 너를 없애버릴 거야. 눈이 있으신데 개들이 당신을 공격했다. 도가미, 도가레사. 아이고 예뻐요. 아, 손 떼래. 아, 어어, 아우 귀여워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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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어떻게 냄새를 맡게 하는 거야? 자, 냄새 맡아봐. 미안해. 하트 뿅. 아, 어우 이거. 어휴, 이 게임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굴러다니겠습니다. 다행이다. 이상한 강아지 냄새가. 어이, 뭐야 이거? 오! 오, 이게 이걸 피할 수 있어? 우와, 나 죽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굴러다니자 다시. 인간도 꼬리가 있단다. 저 다 맞는데요 이거? 다시 맞고 싶어 한다고? 자, 어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자자자자자 지금 좋아요. 호! 기릴은 강아지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그만해 임마, 그만하라고. 핫! 야! 하! 하! 역시 기합이지? 후후! 아, 그럼 그만해. 그러면은 나 좀 풀어줘. 아. 풀어줘 봐라, 얘들아. 어?
아, 그러고 냄새를 맡게 하라고? 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강아지라고 합니다. 다른 개가 쓰다듬어 줬어. 저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건가요? 길이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란색이 안 뜬다. 미치겠네. 개를 쓰다듬는 개라니 멋져. 어우 나 죽겠다. 하하. 핫. 오 드디어 됐다. 드디어 개가 다른 개를 쓰다듬을 수 있나? 신세계가 열렸어. 고마워 개짜멍멍이. 저 세이브 안 하면 이거 사망인데요. 뭐 있나요? 나이스 크림. 꿀꺽꿀꺽. 좋아. X가 표시되어 있다. 버튼이 있어. 뭐지? 어? OX? 어? 어떻게 내 함정을 피했지? 아니 그것보다도 말이야, 내 것도 남겨놨겠지? 파피루스에게 스파게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남겼어. 직접 만든 파스타의 맛을 참아냈다고. 나와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인간. 이 위대한 셰프 파피루스님이 네가 원하는 모든 파스타를 만들어주마. 모든 X 표시를 O로 바꾸세요.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세요. 우리 형은 최근에 양말 수집을 시작했어. 참 딱하기도 하지. 가끔 형이 뭐라고 살지 걱정이 돼. 나같이 아주 멋진 사나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예헤헤헤. 유쾌한 녀석들이군. 인간!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 그러니 이 퍼즐을 조금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눈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 얼굴처럼 보이도록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눈이 바닥에서 얼어버렸어. 이제 해답이 달라졌지. 그리고 여느 때처럼 내 게으른 형은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걱정하지 마라 인간이여. 나 바로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이 난제를 풀어주도록 하마. 그럼 우리 둘 다 나아갈 수 있겠지. 그동안 마음껏 혼자서 퍼즐을 풀어보도록. 나도 답을 알려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쓸데없이. 모든 X를 O로 만들어야 합니다. 왔던 길을 다시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네. 어? 어떡해? 세모가 됐어. 아 이거 누르면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일단 거침없이 한번 가보는 걸로. 거침없이. 된 것 같은데? 자. 와! 너 풀었잖아. 내 도움조차 필요하지 않고 해냈어. 엄청난데? 감명받았어. 나처럼 퍼즐을 아주 아끼는 게 틀림없어. 그럼 다음 퍼즐 역시 아주 좋아할 게 확실하군. 심지어 너한테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 예, 헤헤헤헤. 안녕 형씨? 그렇게 빨리 풀어버리다니 잘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잖아. 좋았어.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 간다. 어이 인간이다. 이 퍼즐은 정말 마음에 쏙 들 거야. 위대한 아이피스 박사의 작품이다. 이 타이들이 보이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 그 위로 걸어갈 수 없다고. 노란 타일은 전기.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야. 초록 타일은 알람 타일. 그걸 밟게 되면 괴물과 싸워야 할 거다. 오렌지 타일은 오렌지 향이 나지. 너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한다고. 파란 타일은 물 타일. 원한다면 헤엄쳐가라고. 하지만 만약 내게 오렌지 냄새가 난다면 피라니아가 널 물 거야. 또 노란색 타일 옆에 파란색 타일이 있다면 물도 너를 감전시킬 거야. 보라 타일은 미끄럽지. 앞 타일로 미끄러질 거야. 그런데 그 미끄러운 비누에선 레몬 향이 나지. 피라니아가 싫어하는 향이다. 미쳤다. 되게 어려워 보인다. 보라 타일 다음에 파랑 타일은 괜찮다. 마지막으로 분홍색 타일. 아무런 효과가 없어. 마음껏 밟아도 좋다. 어때? 이해했나? 이거
이거 확실하게 가려면은 메모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한 번 더 말해줘. 이 자식. 바꿔서 말하진 않겠지? 여러분들, 저 잠시 메모 시간 가겠습니다. 빨간색은 지나갈 수 없어. 노란색은 전기. 파란색은 밟으면은 괴물이 등장. 괴물. 좋아. 초록이 물이야? 오렌지가 그냥 오렌지 향이 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렌지 타일을 밟았으면은 초록색을 밟으면 안 돼. X.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라색 타일에서 레몬향. 왜 노란 타일이 레몬향이 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초록과 파란색을 바꿔 말했나? 약간 그런 거 같아. 자식이. 아, 진짜 이상하게 말해주잖아. 사기꾼 아니야? 이거 바뀐 거 같아. 그래. 요거 두 개 바뀌었어. 파란 타일이 물이고 분홍 타일은 괜찮다며. 그래. 아, 저 자식 저거 못 믿어온데. 분홍 타일은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퍼즐은 완전 무작이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퍼즐이 만들어져.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야, 근데 뭐 미끄러지는 타일도 있지 않았니? 아씨, 처음에 말을 잘 들었었어야 됐어. 미끄러지는 타일이 있었는데. 어? 뭐야? 나 이거 다 적었단 말이야. 사실 요전에 그 스파게티 말이야, 내 동생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맛이었어. 녀석이 요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 계속한다면 아마 내년쯤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지도 모르지. 야, 나 다 적었는데. 아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 했나? 바닥에는 포도 라니아니. 아, 본인이 포도 라니안이세요? 네, 걔는 멍하게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작품으로 변하길 기다리고 있다. 나이스! 의지가 충만해진다. 안녕하세요. 저 걔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나 본데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고 있어. 자기 뇌가 걔 먹이만 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지. 포도 라니안아, 내가 뭐 도와줄까?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없나요? 못해주네요. 어, 미끄럽다. 어허? 떨어졌어? 요게 좀 어렵겠는데? 처음 시작이 어딜까? 아, 여기선 안 미끄러지는구나. 아! 아, 어떡하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으! 아, 왜 안 멈추지? 어? 너무 내가 스쳐갔나? 방금 좀 괜찮았던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중간 어, 좋아. 어정쩡하게 가면 미끄러진다. 이렇게 핫.
엄마. 어? 우와, 방금 모임? 아, 눈. 나 아까 꼭 강아지처럼 보였는데. 보세요, 보세요. 까꿍. 어? 매번 바뀌나 봐. 여긴 뭐고, 여긴 뭐지? 멍. 개집이 참 작다. 눈덩이다. 이 중에 강아지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눈덩이다. 놀랍게도 눈덩이다. 눈덩이? 진짜로 눈덩이일까? 보시라, 눈덩이. 어? 300골드가 들어있다. 이게 뭐지? 뭐긴 뭐야? 내 거지? 으흠. 너구나. 아, 왜 이렇게 귀엽냐, 게임이? 안녕. 어, 죄송합니다. 죄송. 아, 선생님. 집이 굉장히 작으시던데, 신발장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 허공을 쓰다듬었다. 어? 아, 팔할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네.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리 와! 어, 착하지? 아이고, 귀여우냐. 이거 쓰담쓰담, 어, 하면은 피가 다른구나. 이뻐, 이뻐. 자. 쓰담쓰담. 아우, 무릎이 좀 무릎이 부서질 것 같아.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깨어났다. 굉장히 흥분해 있다. 파란색, 파란색으로 언제 변하는 거야,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으, 놀아줄까? 당신은 눈덩이를 뭉쳐 개가 물어오도록 던졌다. 눈은 땅바닥에 철퍽하고 부셔졌다. 근처에 모든 눈을 뭉쳐서 가져왔다. 개는 아주 지쳤다. 머리를 기댔다. 파란색이다, 여러분들. 파란색! 늦었니? 아. 다정한 보살핌? 쓰담쓰담. 몸을 짓누른다. 당신의 움직임이 늦어졌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쓰다듬지 않았다. 개가 이거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좀 더 쓰다듬어야 돼. 필사적으로 쓰다듬었다. 쓰다듬기 수용량이 100%에 달했다. 개는 뒤집어져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다. 보세요. 파란! 빨랐어, 빨랐어. 아, 이제 만족스러워? 아, 이뻐. 아, 그렇구나. 야, 사망할 뻔했어, 너 때문에. 어디 세이브하는 곳 없니? 아이고, 이거 불안해서, 이거. 눈사람 조각. 어, 이거 어디 놔둬달라 그랬지? 미안. 나 먹어버렸다. 어디 갖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야, 어디 갖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었냐, 이거? 먹었는데? 됐어. 이거 먹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야. 알았지? 어? 안녕? 누구야? 뭘 봐! 뭘 보냐고. 사람 처음 봐. 뭐야. 기프트롯이 당신 거 맞았다. 안녕. 장식이 아주 아름답구나. 내 것이 되어라. 이제 좀 낫네. 기프트롯 살짝 덜 짜증내고 있다. 꾸미기. 당신은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던 인형 눈가를 붙여줬다. 널 믿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그래? 선물해줄게. 아, 왜 그래. 너 장식을 싫어하는 거야? 내가 장식 다 떼주면 되는 건가? 다 떼줄게. 인형 눈부터 우선 치워주고. 장식 떼다가 죽겠다, 죽겠어. 어? 어? 스노우 드레이크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떼어줬다. 이제 좀 낫네. 이제 좋아하는 거야? 뭐야? 아! 아오! 파란색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파란색. 치킨 너겟으로 가득 찬 스타킹을 떼어줬다.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 기프트롯은 실망한 것 같다.
야, 근데 나 너무 이거 힘들어. 여기 어디야? 어? 거기를 먼저 가야 되나? 저 뒤로 가서 다시 그 세이브하고 와도, 아, 길이 복잡하구나, 참. 아닌가? 아, 이거 생겨서 상관없지? 아무거나 밟아도, 아. 아무거나 밟아도 상관없는 거지. 아, 바로 여기다. 가자. 유지되어 있네요. 중앙으로 가자고, 중앙. 좋아. 두 군데가 다 약간 수상쩍게 생겼어. 여기 먼저 가봐야겠다. 인간, 네가 겪을 마지막 도전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에 죽음의 시련.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휘날리고 칼날이 썰어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준비됐나?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어, 우리 멍멍이 묶어놨어. 저거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도 이걸로 인간을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수 없어. 나는 공정한 뼈다귀라고. 내 퍼즐은 정정당당해. 함정도 장인의 솜씨로 설계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단도직입적이야. 품격 없어. 치워버릴 거야. 약간 마음이 약해 보이지 않나요? 아, 근데 그쪽에 먼저 가야 되니? 그쪽에 먼저 가야 되는 것 같네? 여기 계속 진행되는데요? 어, 방금 뭐야? 우리 멍멍이 여기 있다염.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클게 분명하다. 오, 여기 지나가면 쟤네가 힐끔힐끔 쳐다봐. 이 안에 동굴로 들어가면은 있는 게 분명하다. 모든 장식을 떼버리겠어. 자, 조심조심. 아, 이거 찾는 거야? 이렇게? 아씨, 속이. 찾는 건줄 알았잖아. 이거 뭔가 맞게 하니까 좀 어려운 게안 나오네. 그렇네, 그렇네. 장식을 다 떼줘. 고민이 해결되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안녕. 우와. 불을 다 꺼보자.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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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다야? 뭐지? 이 앞에 이게 발자국인가? 여기 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나 봐. 그런가? 이거 만약에 퍼즐이면은. 방금 무슨 소리지? 문이다. 아, 방금 그 저한테 날아온 반짝이가 뭔가 나한테. 얘네한테 소리가 나는 거야.
얘들아, 이 집주인 누구니? 그냥 나 돌아가는 거야? 응, 돌아가지 뭐. 뭐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군. 자, 다시 여기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형제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야, 아이스캡은 이게 뭐였지? 그 칭찬하는 거였나? 그냥 뺏는 거였나? 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좋아. 칭찬하지. 좋은 모자다. 좋아. 제리야. 넌 꺼져 임마. 제리를 버렸어. 그래, 잘했어. 아이고. 무시해야겠다. 미안. 계속 뭐 한번 무시해보려고. 저 한 대 맞았나요? 오케이. 아, 무시하는 거구나. 야, 쟤도 왜 또 나타났어? 제리의 기환. 우선 아이스캡 자비 한번 하고. 넌 꺼져 임마. 가라고. 저런 애가 다 있어. 따돌리기밖에 안 돼. 살펴보는 건 그냥 이제 능력치 보는 거라서. 웰컴 투 스노우딘. 우와, 여기 되게 좋다. 정겨운 마을의 풍경이 당신의 의지를 채워준다. 네. 뭐 별로 쓸 것도 없네요. 막대기 판매되나요? 안녕 여행자, 뭘 도와줄까? 판다. 허허, 뭔가 팔려고? 여기가 전당포로 보이니? 너가 온 곳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나뭇가지나 쓰다만 붕대를 사는데 돈 있었다면 지금쯤 이런 사업도 못했을걸? 아, 뭐래, 그냥 판다고 임마. 어? 아, 물건을 좀 사시라고요. 안 돼요? 밑단 가게가 다 있어. 여기 옆에다. 옆에, 아, 여관이구나. 에이. 뭐 사지? 갑옷. 어, 나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돈이 되게 많아요, 저. 뭐 사지, 그러면? 우선은 그 시나몬빵 하나랑요. 그리고 볶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남자다운 두건 하나. 네. 튼튼한 장갑. 나 지금 튼튼한 장갑인가? 장비를 좀 봐야겠다. 남자다운 두건을 장비했다. 지금 튼튼한 장갑을 끼고 있네요. 튼튼한 장갑이 무기로 쳐지는 거야? 어? 그렇네? 무기로 쳐진다. 뭐가 더 좋은 거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사주질 않네요. 빛바랜 리본. 리본도 장비하는 거임? 갑옷. 갑옷칸에 들어가는 거군. 남자다운 두건. 그리고 상자에다가 필요 없는 거. 리본이랑 막대기. 빵을 하나 더 사야겠다. 180원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여관입니다. 하룻밤에 80골드입니다. 네? 안녕, 귀요미. 엄마가 그러는데 잠을 자면 최대 HP보다 더 높게 회복할 수 있대요. 최대 HP가 뭐예요? 아, 자고 일어나면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자고 일어나면은 피가 뻥튀기